김정은이의 생사는 CVID에 달려있다. CVID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이다.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대변인지라는 문재인에게 분명하게 선언했다. 미국이 북폭을 해버리면 북한 살인마 정권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북한 2300만 동포에겐 하루아침에 평화가 오겠지만 종북 주사파 정권이 살인마 김정은이의 대변인지를 해대는 동네 부차한 붉은 돼지의 목숨은 연장되고 북한 동포의 피폐한 삶은 끝나지 않는구나. 그러나 김정은 잘 들어라. 즉 북한의 김돼지 정권의 미래는 CVID에 달려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이 28일 전화통화를 통해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어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 국제사회에 전례 없는 최대 압박 제재가 이런 중요한 순간을 주도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이 북한의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문재인과 길고 매우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 정상회담 시간과 장소도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75분 동안 통화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구출되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단다. 청와대는 28일 브리핑에서 문재인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미국정상회담까지 성사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큰 결단이 크게 기여했다는데 문재인과 김정은이 공감했단다. 문재인은 또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 덕분이라며 사의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은 김정은 역시 역사적인 미북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해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잘 통할 것 같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단다. 김정은, 너의 생사는 CVID에 달려있다.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만이 살 기림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